나, 삼성의 먼지 박사. FSD와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 저는 삼성전자 DS 부문 상생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DS 부문에서는 상생 경영 컨설팅을 하거든요. 이번 거는요, 수율 경영이에요. FST는 삼성반도체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사인데 반도체 공정 중에 사진을 찍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는 매개체가 매스크입니다. 그 판에 파티클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이지도 않는 투명한 필름을 거기에 씌우는 겁니다. 이 펠리클은 마이크로 단위 또는 나노 파티클 수준이 떨어져도 그 펠리클 자체가 불량이 됩니다. 파티클의 제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 엔지니어링이 경영이고 경영이 곧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FST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파티클을 제어해서 수율을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FST 김현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펠리클 메이커고요. 저희 스스로는 1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DS팀은 펠리클 디팩 솔루션이라고 해서 펠리클의 핵심 요원들이 디팩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존에는 경험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공정 개선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컨설팅을 하면서 과학적, 논문적 데이터의 근거를 통해서 공정 개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어 샤워 곳곳에 이제 웨이퍼를 배치해서 파티클의 성분과 뿌려지는 방향을 조사해서 어디서 파티클이 발생하는지 찾았습니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워시에서 파티클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같이 라인에 유입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핸드워시를 새로 만들고 있고요.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파티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왜 나오는지 전자 현미경 또는 샘 에닥스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비슷한 성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대조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당장 뽑아서 실제 그 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알지만 FST에는 대표이사와 사업부장한테 처음부터 그거를 굉장히 요청을 드렸어요. 대표님, 이번 TF가 우리가 9월에 사실 종료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도 있지만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더 키우실 건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배운 게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PDS 그룹은 저희가 좀 더 전담 조직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갖춰야 될 다른 분석 설비 또는 검사 설비가 있을까요? 예, 샘만 내재화돼도 훨씬 많은 파티클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십억 정도가 갈 수가 있는데 파티클과 디펙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현상하고 원인을 찾아내느냐가 승부예요.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제 수율 많이 올렸는데요. 우리 PDS 팀원들이 수율 더 많이 올리면 포상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그래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여러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긴 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펠리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파티클 풀입니다. 무결점. 컨설팅이란 제가 오래전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거. 협력사들이
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실력을 키워가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삼성과 같이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저도 80 이상 하고 싶어요. 80까지는 성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